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의 황혼역까지 여러분 곁에는 평생 건강보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숨쉬듯 당연하게 내 옆을 지켜준 건강보험. 여러분은 건강보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용돈을 안 받고 제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뭐 얼마나 어렵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정말 몸소 체험한 게 너무 힘들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돈을 버셨구나 라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는 힘든 거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 갈 일도 많이 없었고 큰 병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건강보험이 내 삶에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면은 건강보험이 나가는데 제가 크게 아픈 몸이 아니다 보니까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임신하면서부터는 그게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임산부 등록을 하면은 아이 행복카드라고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산부인과 진료비라든지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병원비 부담이 확 줄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은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돌인데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급여를 받으면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료비 명세서를 받아봤었을 때 저희가 생각보다 결제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역을 보면은 그 공단 부담금 이렇게 찍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커서 우리가 이거 안 냈으면은 다 낼 뻔했는데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병원 다니신 걸 이렇게 보면은 건강보험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아깝다고 생각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다 받을 수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면은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es, I ever use Korean hospital for consultation. It's very different from the French one because in France we don't use it for consultation, only for surgery or emergency service. And it's very clean, the service is very efficient. I haven't been to the hospital, but I've been to a clinic here in Korea. My impressions was that it was really efficient, it was very clean. Yes, the thing surprising was that I can go to the hospital to get a consultation with the professor directly. It was really new and I think it's more efficient because the patient doesn't need to wait that much to have a final diagnostic. 제일 힘들었던 거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너무 아픈데 계속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입원 딱 했을 당시부터 일절 내지 않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업무가를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제가 치료비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전액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치료를 하면서 냈던 돈이 0원이었고 사실 너무 감사했고 정말 이 나라에 살아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기 운동하러 가거든요. 한 시간 걷기 운동하고 텃밭으로 가서 작물 보고 가꾸고 잡초도 뽑고 쑥쑥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즐겁고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애들도 키우고 너무 힘들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건강보험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을 못했죠. 저희 집은 3대가 같이 살아요. 저희 부부랑 아들 내외랑 손자도 2명 있어요. 6 식구예요. 또 저희들은 나이도 자꾸 늙어가고 그럼 몸이 점점 아픈 것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자들은 또 어리니까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니까 혜택을 엄청 많이 보게 되죠.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되죠. 앞으로 점점 더 병원 갈 일은 더 많아질 텐데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식들한테 좀 신세도 들지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땡큐 건강보험. 땡큐 건강보험. 땡큐 건강보험.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국민 곁에서 평생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가는 길에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세요.